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막아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사기 정권을 끝장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곳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암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권력, 국회의원의 배지에만 목을 매는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의 담합과 거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으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장기 집권 음모를 완성시킬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서 좌파 권력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음모에 대해 그들은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도 않고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파멸로 몰고 갈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화당은 2019년 11월 25일 어제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투쟁을 200일이 되는 날에 이곳 국회 앞에 100개의 천막을 칠 것을 선포하고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연방제 적화 통일로 몰고 가려는 수단인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인 공수처를 저지하자. 저지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저지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끝장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출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되어야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탄핵 무효. 2019년 11월 26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천만이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